부정선거와의 전쟁. 우리는 지금 부정선거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대법원에서 민경욱 의원이 제소한 선거 무효 소송과 관련해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배춧잎 투표지. 이 배춧잎 투표지가 발견된 투표소의 투표관리관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는 배춧잎 투표지 같은 것을 전혀 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면 재검표 때 나온 이 배춧잎 투표지는 과연 뭘까요? 유권자가 투표한 투표지가 아닌 것이죠. 바꿔치기 한 겁니다. 또한 그 소위 일장기 투표지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 일장기 투표지가 나온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을 증인으로 불렀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투표관리관이 아니로 투표사무원이 출두했습니다. 이건 뭐 가짜 증인이죠. 그래서 이런 가짜 증인의 증언을 막았습니다. 오늘 법정에는 역대 최다의 방청객이 참석해서 민 의원을 격려했습니다. 30분의 유튜버. 오늘 재판에 앞서서 부방대와 시민들은 대법원 앞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여기에는 일반 언론은 물론 30여 분의 유튜브가 함께해서 뜨거운 관심과 열기를 보였습니다. 정말 역대급입니다. 재판을 받기 위해서 법정을 향해 들어가는 민경욱 의원을 향해서 민경욱 힘내라 이런 함성이 폭포수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이런 격려의 함성은 민 의원이 법정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힘든 재판을 받고 있는 민 의원 민경욱 동지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듬뿍 담긴 함성이었습니다. 이어서 대법원 앞 집회 장소에서는 재판 지연, 재판 왜곡하는 대법관을 규탄하는 그런 집회가 있었습니다. 재판받는 민 의원을 응원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재판 지연하는 대법원에 항의하는 우리들의 항의는 정당하고 명백합니다. 선거 무효 소송 처리 시한은 180일입니다. 그런데 그 180일로 넘어서 지금 2년이 다 되도록 판결을 한 건도 선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대법원,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선거법에는 명백히 소제기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 단 한 건도 처리되지 않았다 말씀입니다. 법 어기는 대법관, 법 어기는 대법관은 대법관 자격이 없습니다. 노정희를 비롯한 재판관들 구차하게 연명하려 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십시오.